충격에 빠뜨린 법원행정처의 판사 뒤투사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대국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추가 조사 기구를 꾸리고 행정처 조직도 개편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가슴 부사장인 이동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레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은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모레 검찰 조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평창올림픽 단일팀에 참가하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이 사전점검을 위한 선발대와 함께 내일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예상보다 일주일 먼저 오면서 훈련 시간이 늘어나게 됐는데 북한이 우리 여론에 신경을 쓴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을 짚어봅니다. 보이스피싱에서가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날릴 뻔했던 80대 노인이 은행 여직원의 기지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이 은행 직원은 두 달 전에도 비슷한 범죄 시도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7년 만에 가장 낮은 영하 10.7도에 머무는 등 강력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런 추위는 한동안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에나 풀리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강력 한파에 잔뜩 움츠러든 오늘 이 22살 청년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정현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관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판사 뒷조사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오늘 공식 사과하고 고강도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추가 조사 기구를 꾸리고 또 법원 행정처의 조직도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뒷조사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해 먼저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 조직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인적 쇄신은 물론 법원행정처의 대외 업무를 재검토하고 상근 판사의 수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하지 못한 자료가 더 있는 만큼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 스스로가 해결하겠다고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 내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 법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일관된 원칙입니다. 오늘 입장 발표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서 사법부와 청와대 간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앞서 조사위 결과 발표 직후 대법관 13명이 김 대법원장을 만난 뒤 원준 원장의 재판에 외부 기관의 개입이 없었다며 13명 이름으로만 조사 결과에 유감을 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손형안입니다. 대법원 추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댓글 사건 상고심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석연치 않았던 재판 경과와 또 법원의 판단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류란 기자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법원 행정처 문건을 통해 드러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노골적인 요구대로 원세훈 전 원장 재판 상고심은 실제 그해 4월 1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심리합니다. 그런데 소부에선 주심 대법관 한 명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이 우전수석 요구대로 전원합의체로 재배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원합의체 재판에선 대법관 13명 중 과반인 7명이 찬성하면 되는데 당시 대법관은 11명 정도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대법원은 13명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선거 개입 유죄를 선고했던 2심을 파기합니다. 윤 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선거법 위반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파일의 증거 능력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4.25 진원 그리고 시큐리티 파일은 행정처의 문건에도 상고심의 핵심 쟁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원장과 김명수 현 원장 등의 고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수사 착수 여부와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을 넘어서 이제는 이 전 대통령 일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다스 부사장인 이동영 씨를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금까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입니다.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 다스 부사장 이동영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입니다. 다스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이 씨는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월급 사장이라는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네네. 아닙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지난 2008년 특검에서 다스의 격리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던 120억 원이 다스의 비자금이 아닌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가 다스의 핵심 경영진인 만큼 다스 실수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스 자금이 동영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다스 협력업체 IM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도 따져먹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이어 친인척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이동영 씨와 함께 당초 오늘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은 건강 문제로 검찰 출석을 모레로 미뤘었는데 오늘 점심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측은 모레 검찰 소환에는 예정대로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오늘 점심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곧바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 전 의원은 오늘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모레로 미룬 상태였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84세 고령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의원 변호인은 모레 예정된 검찰 조사에는 반드시 임하겠다고 말해 이 전 의원의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도 이 전 의원 측으로부터 출석 연기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초 억대의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으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 대해 여권에서도 파면 요구가 일던 시기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만사 형통으로까지 불리며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했던 만큼 청와대와 국회에 파면 요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이 건너간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레 검찰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느닷없이 압수수색하고 소환 통보까지의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삼족을 멸하겠다는 것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수사 범위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북 공작금에 이어서 이제는 해외 공작금을 빼돌린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현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김숙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인 2009년 2월부터 해외 정보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2011년 5월에 주 유엔 대표부 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장을 부른 건 해외 공작금 용도로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추가로 수상한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원전 원장이 2011년 말 미국 스탠퍼드대에 보낸 걸로 알려진 200만 달러 역시 해외 공작금으로 의심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원전 원장의 지시로 빼돌린 특수활동비가 더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장 몫에 집중됐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무 파트까지 확대된 겁니다. 검찰은 특히 매년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공작금 용도로 돌린 후 빼돌렸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뿐 아니라 최종업 전 3차장 등 당시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을 줄줄이 부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공작금 용도의 특수활동비까지 빼돌린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눈먼 돈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미용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저항하다가 심하게 맞은 피해 여성이 용기를 내 당시 CCTV 영상을 SBS에 제보해봤습니다.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 교류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현성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은 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다음 달 8일 강릉아트센터에서 첫 공연을 펼치고 이어 11일에 서울국립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남북 단일팀에 참가할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내일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단일팀을 둘러싼 논란을 북한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4일 스웨덴과 평가전, 10일엔 스위스와 올림픽 첫 경기입니다. 당초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의 합류일은 다음 달 1일. 호흡 맞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여자 하키팀에 부담만 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북한이 여자 아이스하키팀 파견을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선수 12명과 감독 등 15명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내일 북측 올림픽 시설 점검단과 함께 경의선 육로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훈련 중인 충북 진천의 선수촌으로 바로 가 합동 훈련을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 통일부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신속 파견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내자 북한이 불과 반나절 만에 화답한 겁니다. 단일팀 구성이 너무 촉박해서 손발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그런 북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4개 종목 선수단 31명은 다음 달 1일 예정대로 내려옵니다. 북한은 현송월 단장 일행 방문 때 인공기 소각 등 반대 시위가 벌어진 데 대해 비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도 올림픽 참가국인 만큼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에둘러 시민협조를 당부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선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 실시간 검색어 1, 2위 다툼을 벌였습니다. 네티즌들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서 검색어 순위 싸움을 펼친 겁니다. 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고 또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는 무엇인지 김용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또 하나는 평화의 올림픽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양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평양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망국적 평양올림픽일 수밖에 없다. 평화 대 평양, 이 대립구도가 컴퓨터 키보드 위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입니다. 매시 정각마다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 1, 2위를 번갈아 차지합니다. 1위였던 평화올림픽이 잠시 밀렸다가 곧 1위 자리를 되찾는 형태가 반복됐습니다. 생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자들이 평화올림픽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선물로 주기로 하자 반대 진영에선 평양올림픽을 집중 검색해 검색 순위를 올린 겁니다. 팽팽하던 기싸움은 테니스 정현 선수 관련 검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풀 꺾였습니다.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좀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조금 안타깝게 느껴져요. 이런 실시간 검색어 경쟁은 현 정부에 대한 열성적 지지가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반대편 목소리도 표출됐습니다.
단일팀 급조나 현송월 의전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체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향이 안만 옳다고 하더라도 방법과 방향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올림픽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었던 광장이 스포츠의 힘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양올림픽이라고 싸잡아 비난할 이유도, 평화만 앞세워 강조할 이유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색어 상위권엔 그 어떤 올림픽보다 16일 남은 평창올림픽이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이런 건데 북한은 어제 전해드린 대로 미국 지상파 방송의 간판 앵커까지 평양으로 초청해 연일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올림픽을 띄우며 활용하려는 속내가 과연 뭔지 김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미국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NBC의 간판 앵커를 지난 주말 평양으로 초대했습니다. We're passing through central Pyongyang now. It's about 8:30 on a Sunday morning here. Lots of people out walking. 평양 시내뿐만 아니라 마식령 스키장도 공개했습니다. 주민에게는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조선민족으로서 As a North Korean, I am excited. I am overflowing with pride and I believe from this opportunity. 남북의 공동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에 공동 입장하고 호케이 종목에서 뉴자 호케이 팀이 유일 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북남 관계 발전에도 좋고 미국 지상파 방송의 간판 앵커를 불러들여 평창 올림픽을 위한 북측의 노력을 적극 홍보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재와 압박에도 핵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Senior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tells NBC News its nuclear program will continue.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사업을 선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핵능력 고도화 지속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평창올림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NBC는 북한의 초청으로 취재했지만 보고 듣고 촬영하는 모든 걸 통제당했으며 북한 당국이 이끄는 대로 취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평창올림픽에 오지 않을 것처럼 하던 아베 일본 총리가 개회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달 이상 눈치 보다가 결국 일본 내 여론에 떠밀린 걸로 보이는데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 입장을 확실하게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는 평창 개회식 참석 명분으로 이웃잔치를 내걸었습니다. 오늘 아시아대 개최사를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이 소시마타 선수단을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겠다면서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극우성향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한술 더 떠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대북 압력 강화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반대 인사를 표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 요구 방침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두 달 가까이 평창에 안 갈 것처럼 연막을 피워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일본 국내 여론이 참석하라는 쪽으로 기울고 유력 언론들이 대승적 자세를 촉구하자 슬그머니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올림픽 개회식 축하가 아니라 악화된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마지못해 평창을 찾는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웅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저항하면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았는데 이 여성은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폭행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SBS에 제보해봤습니다. 매우 끔찍한 장면이지만 제보자의 뜻대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저희는 이 영상을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여성 미용사 혼자 있던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 덩치 큰 40대 남성이 들어섭니다. 전혀 흰머리가 몇 가닥밖에 없어요. 염색을 할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블랙을 하겠대요.
염색약 바르는 걸 마치고 미용사가 칸막이 뒤쪽 싱크대로 가자 남자가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칸막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목부터 쪼르면서 맞은 것 같아요. 맞으면서 제가 바닥에 누웠고 여기도 물렸던 자국이 있고요. 갑자기 시작된 폭행. 여성은 곧바로 안간힘을 다해 벗어나려 했지만 범인은 여성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 찍습니다. 밖에서 안 보이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려 여성이 저항을 하자 머리를 잡아 내려 찍기를 수십 차례. 이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또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고 그것도 모자라 화분에 있던 돌까지 들어 폭행했습니다. 10분 가까이 끔찍하게 폭행을 당한 여성은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건 잔혹한 주먹질이었습니다. 제발 그냥 가두시면 안 돼요. 제발 그냥 가두세요. 라고 이제 제가 사정사정을 했어요. 여성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달아난 가해자는 성폭행 전과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였는데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제압을 했어야만 했을 것이고. 보호관찰 담당 기관은 가해자가 서울 집에서 약 20km 떨어진 경기도까지 가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목숨을 끊었지만 전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사전에 미리 막아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했던 법무부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피해 여성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고 계신 거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되고요. 전자발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공개를 하지만 공개를 못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까라는. SBS 김종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노후 자금을 날릴 뻔한 80대 노인이 은행 창구 직원의 기지 덕분에 화를 피했습니다. 이 직원은 두 달 전에도 똑같은 범죄 시도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KNN 김민우 기자입니다. 80살 최모 씨가 은행 창구에서 적금 해지 절차를 밟습니다. 잠시 뒤 5만 원권 다발과 수표를 준비하던 20대 여성이 대화를 하다 112에 신고를 합니다. 계좌가 노출됐다는 전화를 받은 최 씨가 노후 자금인 적금 5천만 원을 인출하려 했는데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은행 직원이 막은 것입니다. 어떤 사유 때문에 통장 현금을 찾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뭐 국제전화 전화 받으셔가지고 그 사항들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국제전화라는 말에 사기범이 전화를 끊지 않고 최 씨에게 은행도 믿지 말라고 말해 자칫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지만 여직원의 끈질긴 설득에 최 씨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또 바른 말 하시오. 은행 직원이 네다섯 분 자꾸 바른 말 하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하니 약간만 돌아서 네, 자수하겠습니다. 사실은 국제전화 받았습니다. 이게. 4년 차 젊은 직원이었지만 사기범의 통화를 추적하기 위해 전화를 끊지 말라는 쪽지를 건네는 기지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 직원은 지난해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 고객 자산을 보호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370만 원을 찾으려던 여대생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은행 직원에게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출근해본 적도 없는 회사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됐다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한 대학 졸업생의 이야기인데 이런 황당한 일의 배경에 뭐가 있었던 건지 유덕기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 전문대를 졸업한 김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됐다는 건강보험증이 집으로 날아온 겁니다. 전혀 일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황당하죠. 이번 일은 처음 알게 된 회사고요. 어찌 된 일일까? 그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교수님 말을 믿고 온다고 그래갖고 자 입사를 시켜야지 안 오는 거야. 연락도 안 되고 뭐 안 오는 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꼭 가끔이다. 그 대학 교수로부터 취업 부탁을 받고 건강보험까지 가입해놨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해당 교수를 찾아가 봤습니다. 티션에서 나가는 것이 있었으니까 죄송해요. 저는 죄송한 것을 바라는 게 없죠. 인상이라는 소리 시켜서 어렵게 아르바이트나마 자리를 구해 취업시켜줬는데 김 씨가 나가지 않아 자기만 난처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수가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학생을 저한테
만들려는 거거든요. 근데 취업률이 안 나오면 아시다시피 뭐 학생 이미지 별로 안 좋아지고 되니까 지원금이 적어지잖아. 취업률이 높아야만 교육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취업률로 잡힙니다. 알바를 뭐 사대보험 뭐 보면 들을 수 있냐? 너는 직무보험만 넘겨라. 이런 일을 겪은 건 김 씨만이 아닙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생전 이제 보지 못하고 부서가 전화 와가지고 부탁이 있는데 취업 사대보험 되는 편의점이나 아무데 취업해주면 안 되겠냐? 해당 교수나 학과장은 거듭 취업률과는 관계없이 과 차원에서 선의로 취업을 도우려다가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자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영하 7도인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더 추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10도를 밑돌았는데 이번 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는 백길 바닷물까지 꽁꽁 얼렸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매서운 한파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인천 아라뱃길. 잔잔한 수면처럼 보이지만 무거운 돌덩이를 던져보니 바닷물 전체가 얼어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인천 아라뱃길 하류의 한 선착장 위입니다. 항상 바닷물이 드나드는 수역인데 지금은 이렇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얼어붙은 뱃길을 뚫기 위해 파빙선은 쉴 새 없이 얼음을 깨고 나아갑니다. 바람까지 강해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에도 온종일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눈만 내어놓고 얼굴까지 칭칭 동염했지만 한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비춰보니 실내에 있다 나온 직장인들은 붉게 열을 발산하지만 환경미화원은 주변과 똑같이 파란색을 띱니다. 일단은 뭐 감각이 없어요. 손발이 감각이 없고 가장 어려운 게 일단은 몸을 높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한파가 밉기는 시장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 얼까봐 임시 천막을 치고 이불도 덮어놨어도 걱정은 줄지 않습니다. 딱딱해갖고 이렇게 해도 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이런 거는 팔으면 안 돼. 팔면은 먹질 부려. 포근해지면 미세먼지가, 맑아지면 매서운 동장군이 찾아오는 올겨울 날씨가 시민들은 얄궂게만 느껴집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오늘뿐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춥다는 예보에 몸이 더 움츠러듭니다. 북극 한파에다 거대한 고기압이 형성되며 강추위가 몰려온 건데 이번 추위가 과거 기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 건지 또 날은 언제쯤 풀릴지 정구희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10년 사이에는 이렇게 추운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서울 최고 기온은 영하 10.7도, 한낮 기온으론 2011년 1월, 그러니까 7년 만에 가장 추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3도로 올겨울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엔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역대급 추위는 아닙니다. 살면서 한 세 번째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군대 이후에 가장 추운. 강한 찬바람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3도까지 떨어졌는데 2016년 영하 26도에 비하면 나은 편입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서울 최저 기온은 이번 토요일까지 5일 연속 영하 10도 이하에 머뭅니다. 이번 한파는 북극에서 몰려왔습니다. 한반도 서쪽 우랄산맥 주변과 동쪽 베링해에 강한 고기압이 벽처럼 자리 잡고 있어 북극 한기가 이 통로로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블록킹 형태의 고기압은 앞으로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추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서울 최저 기온은 내일 영하 16도, 모레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집니다.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조금 풀리겠지만 다음 달 초까지는 예년보다 춥겠다고 내다봤습니다. SBS 정구입니다. 중국도 강력한 한파로 전역이 떨고 있습니다. 최북단 헤이룽장성은 영하 45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강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엽 베이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물에 적신 티슈가 몇 초 만에 얼어붙어 철판처럼 굳은 상태로 꼿꼿해집니다. 끓는 물을 넣은 컵라면도 1분 만에 젓가락과 면이 얼음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이 영하 44.5도를 기록한 최북단 헤이룽장성 모호시는 내일과 모레엔 영하 47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기상당국은 예보했습니다. 하얼빈 시도 영하 32도까지 내려가는 등 헤이룽장 일대가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한파의 기세는 중동부 지역에서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틀 전 한파 청색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늘부터는 산시, 허난, 후베이, 저장성 등의 폭설 황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일제히 임시 휴교했고 교통사고와 농산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번 한파가 30년 만에 최강혹한이라는 재작년보다는 기온 하강폭이 덜하지만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일하는 시간까지 제한받고 있는 실태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하며 돈을 뜯기거나 성추행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9년 동안 일했던 김모 씨는 지난해 봉변을 당했습니다.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던 시각장애인이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해서 함께 갔는데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겁니다. 평소에도 장애인 가족의 빨래와 집안 청소, 김장 담그는 일 등 활동 보조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이 활동 보조 서비스 시간을 늘려줄 테니 받는 돈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만큼 줄 테니까 네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반반씩 나누자 뭐 이런 경우도 있어. 활동 보조인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위탁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쉬쉬했다고 말합니다. 문제 기간으로 찍히면 2년에 한 번 있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심하면 기간 지정마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적발을 해도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잡는 것 같으면 덮고 지나간다든지. 위탁기관들이 내놓은 대책은 장애인 중에 문제가 많은 사람을 미리 알려주는 정도가 전부. 결국 활동보조인이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SBS는 지난달 아파트 단지 내 찻길이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 대전에서 비슷한 사고로 6살 어린이가 숨지자 아파트 단지 안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자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승용차 한 대가 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6살 김모양과 김양의 어머니를 덮쳤습니다. 김양은 현장에서 숨졌고 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제가 손 잡고 데려온 보다 얘는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그때 왜 그 시간에 내가 걔를 거기로 데려갔는지. 차량 운전자는 김양을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곳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입니다. 문제는 이 횡단보도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살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쳤지만 사고 지점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분류돼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김양의 부모는 아파트 안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열흘 만에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제 딸은 못 지켰지만 다른 아이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다면 분명히 하늘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김양의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도 피해자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면 단지 내 교통사고 역시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초과의 환수제 시행 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들이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부 반발에도 초과의 환수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는 강경합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에 기존 연립주택을 허물고 지은 42세대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1인당 1억 8천만 원의 초과 이익이 생겼다며 5,500만 원씩 부담금이 부과되자 주민들이 반발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 주공 5단지의 경우 단지 전체가 재건축으로 1조 원 정도의 초과 이익을 얻을 것으로 조합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으로 노후주택의 용적률을 늘려 층수를 높이면 기존 세대 외 일반 분양분을 더 지어팔 수 있고 시세도 올라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합니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혜택 일부를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의 취지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사유화를 사회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부의 양극화, 그 재산의 불평등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여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택지개발 등의 과정에서 개발이익의 최대 25%를 거두는 개발이익 환수제 역시 실제 이익을 거뒀는지와 상관없이 준공 시점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에게 폭행을 당했던 여자팀 에이스 심석희 선수가 파문 이후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굳게 입을 닫은 가운데 김선태 총감독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성료 기자입니다. 심석희가 평창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동료, 코칭 스태프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주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가끔은 동료와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듯 인터뷰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가운데 김선태 총감독이 처음으로 입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쇼트트랙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좀 실망을 드려서 또 감독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직무정지를 당한 A 코치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닫았고 심석희가 정상 훈련을 하며 올림픽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수 본인도 겉으로 뭐 티나지 않게 네, 하면서 또 분위기를 잘 추스리고 있기 때문에. 쇼트트랙 대표팀은 선수촌에서 막바지 훈련에 나서는 가운데 빙상연맹은 조만간 A코치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하성노입니다.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극전사들이 결단식에서 종합 4위 달성을 다짐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딱 오늘 같은 날씨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0.7도를 기록하면서 무려 7년 만에 낮 시간이 가장 추웠는데요. 이 정도면 각종 동파 사고와 건강까지 걱정이 되는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 못지않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 철원은 영하 22도, 대구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추위는 이달 말인 다음 주 중반쯤 되면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포함한 중부 대부분 지방으로는 한파 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은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추위가 누그러졌다가 다음 달 초쯤 다시 반짝 한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과 내부 문제들을 법원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수사에 성역이 없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건 사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